헤나, 오늘의 새로운 나이 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매치박스 무빙 파츠 시리즈, 바로 이 BMW M4 F183. 이 다이 캐스트를 한번 리뷰해 볼 건데, 솔직히 이 BMW M4 F183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 한번 구해보려 했어요. 매치박스 무빙 파츠 미니카 제품을 개인적으로 구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구했습니다. 아, 정말 기대 많이 돼요. 이, 제가 BMW 되게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BMW 좋아하는 만큼 이 M4 F183는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된다. 왜냐? 이거 말고도 E93 M3 모델도 있었거든요. E93 M3 모델도 있었던 만큼 개인적으로 이 F183 M4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M3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쿠페랑 컨버터블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뉩니다. 일단 그 두 가지가 코드네임이 달라요. 일단 M4 쿠페 같은 경우는 F182고, 그리고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F183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엔진 같은 경우 i6 터보차저 엔진이 들어갑니다. i6 터보차저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일단 BMW에서 쓰던 그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일단 직렬 6기통 엔진이에요. 일단 직렬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리고 BMW는 벤츠랑은 다르게 주력 엔진이 달라요. BMW의 주력은 6기통이라면 벤츠 같은 경우는 8기통을 주력으로 삼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어찌 보면 그 두 브랜드가 강력한 경쟁 브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력 라인업을 나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BMW의 주력 라인업은 E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를 주력으로 삼다면 벤츠 같은 경우는 E클래스랑 S클래스를 주력으로 삼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주력 라인이 완전히 갈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M4 F183 이 다이캐스트의 디테일은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M4 F83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이 BMW M4 F83 이 다이캐스트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BMW 특유의 이런 키드니 그릴 디테일이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도 디테일하게 재현해줬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이드 미러까지 재현을 잘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역시 컨버터블 모델만의 이 시원시원한 바디라인, 역시 컨버터블 특유의 이런 시원시원한 바디라인이나 도어 캐치나 5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 역시 도색으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 도색이나 M4 로고나 BMW 로고, 리어 디퓨저나 듀얼 배기 팁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보시면요, 잠시만요,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역시 매치박스 무빙 파츠 제품답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운전석도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BMW M4 F83 이 다이캐스트의 내부로 보시면요, 역시 내부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확실히 매치박스 무빙 파츠 제품답게 내부 디테일도 잘 살려줬습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하죠.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나 기어노브 디테일도 깔끔했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세미버켓 시트로 되어있죠. 시트도 보시면 역시 세미버켓 시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 조수석도 가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기어노브 디테일도 훌륭했고, 여기 뒤쪽에도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 내부나 시트 디테일도 깔끔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M4 F183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 평가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매치박스 무빙 파츠 제품답게 정말 잘 뽑아줬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모델을 1대 43 스케일로 수동했었는데 그 모델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딱 하나예요. 바로 사이드 미러. 예전에 43 스케일 모델은 사이드 미러가 없었는데 이 매치박스 무빙 파츠 제품은 사이드 미러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미니카이고 오픈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도어 열림 기믹을 개인적으로 너저가 솔직히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M4 F83 이 다이캐스트를 하차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